아 진짜 시작부터 완벽하게 갈렸고 신동원 선수 이렇게 풀리려면 제대로 풀리는 거예요. 그렇죠. 신동원 선수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를 정말 1경기 저그전에서 2경기 저그전까지 어떻게 보면 다전제로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저그전 다전제만 해서 뭐 우승까지 거둔 신동원 선수인데 그럼요. 1경기 12드론 스포니프를 선택을 하다 보니까 아 이번 아즈텍 맵은 아무래도 12드론 스포니프라든지 10이 안 만한 필드가 자주 나오는 맵이고 그러다 보니까 신동원 선수가 그 허를 찔러서 9드론 스포니프 선택. 야, 거기다가 마지막 저글링 꼼꼼한 컨트롤까지 너무 깔끔했어요. 네. 그렇죠. 아, 덕분에 예. 김명훈 선수 아무것도 못했어요. 네, 예, 신동원 선수가 가장 그 안정적인 빌드를 할 수 있는 12드론 스포닝풀 이후에 안마당을 가져가는 예, 빌드를 첫 경기에 선택을 했고 예, 그 빌드 덕분에 무난하게 승리를 차지했으니까 예, 옆에 겨우 끊어냈지만 예, 아직까지도 확신이 서지 않는 신동원이 또 한 번 가장 안정적인 빌드를 가져갈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김명훈 선수가 12 안마당을 선택을 했던 모양인데 신동원이 그걸 노렸죠. 그럼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심리전에서 완전 뛴 거예요. 심리전에서. 아 높이 멀리 뛰기 위해서도 그만큼 더 움츠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동원 선수가 진짜 오늘이 올길 바라고 선동으로 나온 것 같은데 올길 바라고 그동안의 연패를 마치 한 것 같은 마치 그런 시나리오가 만들어진 것처럼 오늘 분위기 신동원 선수의 흐름대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빌드 선택이라든지 유닛 컨트롤 네, 굉장히 깔끔해요. 그렇기 때문에 2승에서 그친 것 같지 않고요. 정말 신동원 선수가 뭐 차종적 전도 잘하는 만큼 아 오늘 이번 경기 때는 웅진타시에서 어떤 카드를 꺼내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네요. 야 신동원 선수가 왜 이렇게 지금 얼굴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얼굴 표정도 굉장히 밝고요. 아 이렇게 되면 하이테트스 사실 아 2라운드까지 얼마나 분위기 좋았습니까? 3라운드에 약간 삐걱했던 것을 4라운드에 충분히 보상받고도 남음이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신동원의 기세를 꺾을 선수 오 프로토스입니다. 김승현 선수가 나왔어요. 자 김승현 선수가 여기에서 뭔가 확실한 분위기 전환 특히 김승현 선수는 오랜만에 출전하는 만큼 이 자리가 굉장히 의미 있거든요. 그렇죠. 예, 김승현 선수가 뭐 프로게이머를 그만두겠다 이러면서 인도로 나름 그 장기여행을 갔는데 뭐 갔다 온 이후에 결국은 예, 아 우리 그 막 뭐 준비할 때 그 김승현 선수가 그 관중석에 앉아가지고 예, 구경하고 말하면서 야 역시 내가 있어야 잘리는 이 자리다. 예, 이러면서 복귀 결정을 해가지고 말씀드려봤더니 예, 이재근 감독이 흔쾌히 네. 돌아와라. 예, 이래서 지금 첫 경기는 복귀 첫 경기. 맞습니다. 예. 자 그만큼 김승현 선수를 믿고 팀으로 다시 불러들여줬고 그리고 이렇게 프로리그에 기용까지 해줬는데 신동원 선수를 여기서 잡지 못한다면 김승현 선수도 마음의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반대로 우즈스타즈 바로 오늘 올킬 당할 수도 있는 위기에 봉착합니다. 신동원 선수를 봐요. 김승현이 꺾어낼 수 있을지 세 번째 세트 기회능선입니다. 양팀의 세 번째 세트 시작됐습니다. 먼저 신동원 선수 아 앞서 김명훈 선수와 김민철 선수를 각각 꺾어내면서 기분 좋은 2승을 기록했고요. 자 그리고 반대 진영쪽 프로토스 김승현 선수입니다. 사실 김승현 선수를 이 자리에 바로 이 순간에 기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김승현을 기용했다 이게 이재윤 감독이 분명히 뭔가 보관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사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김승현 선수가 이제 복귀 후에 어느 정도 경기력, 경기 감각이라든지 경기력이 어느 정도 검증이 좀 필요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공식전에서는 이번 경기가 첫 출전인데 그동안 이제 드림리그에서 김승현 선수가 뭐 SX 상대로도 뭐 올킬을 기록하는 등 네, 경기 감각에는 이제 내부 평가에서는 문제 없다 라는 생각에 이렇게 저 경기를 출전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예. 그 김승현 선수가 사실 공백이 이제 꽤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백이 예를 들어 뭐 군대를 간 거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업체에 취직을 해가지고 뭐 일을 했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여행을 갔다 온 거잖아요. 예, 이게 마인드, 승부를 하는 사람의 마인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게 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바둑계의 우리나라 그 프로 바둑계의 그 영원한 라이벌 그 조은현 구단하고 서봉수 구단하고 조은현 구단한테 서봉수 구단이 결승전에서 번번이 몇 연패 다 지다가 다음번 결승을 앞두고서 유럽 여행 갔다 왔는데 유럽 여행 갔고 바둑 한 판도 안 졌는데 여행 갔다 와서 이겼어요. 네. 아 이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이게. 그럼요. 네, 그러니까 큰 사람 만들려면 네, 청소년 시절에 해외여행 보내라 그러잖아요. 그럼요. 네. 이스포츠도 역시 멘탈 스포츠인 네. 만큼 굉장히 본인이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기도 하고 김선 선수의 전적을 이제 조율 한번 해보니까 지난 시즌 3라운드 위너스리그 때 CJ를 상대로 올킬을 기록하고 화이트 예. 팀을 상대로 3킬을 기록했거든요. 예. 그 두 팀이 지금 이번 시즌에 들어서 합쳐졌는데 아, 예. 과연 김선 선수가 몇 킬까지 그러면 예, 합쳐서 7킬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 드론 지금 체력을 네. 거의 다 깎았고요. 예. 일단 해처리는 지어졌습니다. 그렇죠. 한번 드론 방해 드론 한 기를 더 나와서 예, 해처리를 어느 정도 건설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예, 역시 신동 선수가 좀 견제를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예, 저 저글링을 지금 6개까지 생산을 했죠. 예. 자 이게 예, 확실히 해처리 방해도 받고 드론 한 기가 더 나와서 해처리도 건설했고 저글링 6기로 파고들지 못한다면 신동 선수가 약간 부담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네, 잘 예, 근데 타이밍상 들어갈 만한 타이밍이지만 아니거든요. 예, 저글링 도착할 때쯤 되면은 그 캐논 하나는 완성이 되고 예, 일꾼 동원 뭐 타이밍도 굉장히 적절하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하고 있고요. 이쪽 자 게이트웨이로 일단 좁혀놓고 캐논도 일찌감치 완성이 됐습니다. 프로브 3기가 아니라 한두 기 정도였다면 신동 선수가 프로반기 잡아내면서 저글링 한 2기라도 난입시키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을 텐데 김선 선수가 꼼꼼하게 프로브 3기를 뺐고요. 예, 예. 그리고 뭐 아주 진짜 뭐 칼 같은 타이밍에 게이트웨이도 소환이 됐고 네. 뭐 그 사이에 프로브들 딱 예. 예. 지금 보면은 신동원 선수가 감이 너무도 잘 살아있어서 예, 1, 2경기에서 빌드 선택도 좋고 그래서 적어도 적어 가뿐하게 이겼는데 지금 보면 김승현 선수도 2대0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냥 평화로운 그러게요. 예, 그런 느낌의 평온한 네. 예. 신동원 선수 뭐 이번 시즌 들어서 프로토스전이 10승 3패 아주 우수한 성적이긴 한데 김승현 선수가 오랜만에 출전했잖아요. 약간 스타일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가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가 정말 박빙의 대결이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맵에서의 기록은 신동환 선수가 이 피해능선에서 7승 1패란 말이에요. 그렇죠. 워낙 기록이 좋다 보니까 김승현 선수도 조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김승현 선수는 이 맵이 첫 출전이에요. 네, 사실상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김승현 선수가. 그렇죠. 네, 금번 시즌 들어와서 첫 경기니까. 네. 네. 네, 신동환 선수가 경기 시작 전에 희죽하고 웃었잖아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경기 이번 맵에서 7승 1패를 달리고 있는 데다가 다음 경기를 치를 벤젠에서 또 6승 3패입니다. 네. 야, 그러니까 예, 오늘 올킬? 올킬? 그렇죠. 예, 게다가 토스가 나왔네. 그렇죠. 뭐 예. 예. 신동원 선수가 근본 시즌 토스전이 10승 3패거든요. 네. 아니, 저그가 프로토스 만나면 기분 좋죠, 당연히. 자. 네. 그렇죠. 기분 좋죠. 아, 예. 옛날이 생각나시나 봐요. 김태경은 좀 아야, 그래요. 김태경 예, 빼고. 예, 물론 예. 예. 모든 것에 예외는 있어요. 그렇죠. 예. 자, 프로브로 사실 쭉 뒤쪽 정찰하고 있는 김승현 선수고요. 자, 이제 질럿이 이제 프로브 저글링이 프로브를 따라다니니까 예, 질럿을 5시 쪽으로 보내려다가 자신의 프로브 시야에 저글링이 한 개밖에 달라붙지 않는 모습을 확인하다 보니까 그냥 바로 질럿을 빼주는 모습이에요. 네. 예, 아무래도 오버로드가 떠있다 보니까 신동원 선수가 예, 모든 것을 대비해줄 수가 있겠죠. 네, 네. 뭐 스파이어 올라가는 타이밍 뭐 스파이어까지 확인을 했고 스파이어 확인을 한 상태도 뭐 실드도 아직 많아요. 예. 근데 뭐 잡히긴 했습니다만 볼 건 일단 다 봤어요. 예, 막스레 처리 펼쳐놓기도 했고 그냥 예, 일부 잡았으니까 취소해버리고 그냥 키드라로 전환해갖고 한번 쓰고 근데 그럴 타이밍이 지났죠 지금. 예. 자 신동원 선수는 사실 맵에서의 뭐 저그대 프로토스 14-12 저그가 약간 앞서는 상황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밖에 예. 없는 거고요. 김승현 선수의 입구 쪽에 심시티가 조금 예,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프로토스 선수들이 반 칸을 띄워놓고 캐논을 건설하는 모습은 많이 보여주는데 네. 한 칸을 띄워놓고 예, 건물을 지었다 이거는 상대방이 히드라일 때 앞쪽에 건물을 내주지 않고 캐논 앞쪽에
그 한 칸, 그 건물 사이에 캐논을 더 건설하겠다라는 생각이었고요. 네. 근데 이제 진호 선수가 뭐 마른 히드라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캐논을 건설할 일은 없겠네요. 네. 자, 김승현 선수는 사실 지금 이 타이밍에 본인이 기용된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기회를 잡은 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준비는 잘해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초반에 그 정찰에 이은 뭐 프로브 견제에 이은 뭐 투캐논 완성 타이밍, 프로브 나오는 타이밍, 거기다가 건물 배치, 시프트 뭐 이런 것만 보더라도 아, 이 선수가 노력을 정말 많이 했구나, 준비 많이 했구나 생각이 네. 들고요. 네. 그리고 뭐 어디 그 첫 커세어가 이제 정찰 떠나면서 달달 떨면서 가면서 이 첫 커세어가 정찰은 정찰대로 하면서 살려야 되는데 이런 부담감 안고 이제 날아간단 말이죠. 근데 두 번째 커세어도 다른 방향으로 막 날아갑니다. 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예, 일꾼이 오래오래 살아남아갖고 스파이어 타이밍을 정확히 봤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아직 커세어, 스커지가 뜰 타이밍 이전이라는 걸 갖다가 감으로 이제 체감상 김승현 선수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오, 거기다 피하기 잘 피하네요. 예, 한 개 살렸고요. 이렇게 되면 초반에, 커세어 피해 없이 잘 모으고 있거든요. 자, 이거 하나를. 그렇죠. 이 커세어로 살리나요? 왜 계속 자꾸 움직이면서 정보를 좀 얻어내려고 하느냐. 네. 이제 질럿 공일업 스피드업 되는 타이밍에 한번 달릴 것이거든요. 일단 요 초반에 나온 애들은 달리고 싶어요. 그렇죠. 질주 본능이 있는 애들이에요. 네. 뭐 가서 어느 정도 그 상대방의 체제뿐만이 아니라 빈틈 있으면은 드론까지 잡아주는 생각인데 일단 소울 콜러니 타이밍도 괜찮고 히드라 뭐 숫자도 어느 정도 꽤 되기 때문에 히드라가 나오는 정보만 알고 질러서 최대한 아껴주는 판단을 그렇죠. 좀 해줄 필요가 그렇죠. 있겠네요. 네, 그러면서 템플러 테크트리를 뭐 네, 바로 타면서 네. 네, 뭐 질럿들이 나름대로 공세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기웃기웃 네, 이쪽에 아직까지 수비 제대로 안 갖춰진 이쪽에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위협을 해주면서 신동원 선수의 공격 타이밍을 약간 늦추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공이랑 됐거든요. 네. 자, 공이랑은 됐습니다만 히드라 숫자가 많아서 그렇죠. 이대로 그냥 싸우는 것은 네. 위험하죠. 템플 아카이브가 좀 느리기 때문에 김승현 선수가 입구 쪽에 캐논을 좀 늘려야 될 것 같거든요. 자, 커세어는 모았기 때문에 이 커세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또 해야겠고요. 예, 예. 뭐 신동원 선수 뭐 히드라가 숫자가 이제 제법 모였고 발업도 됐고 예, 한번 공격 타이밍 작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그렇죠. 한 칸 앞쪽에도 이제 캐논을 좀 더 까는 게 좋겠고요. 자, 히드라 밀려옵니다. 네, 지금 히드라가 상당히 많고 추가적으로 히드라도 다섯시 쪽에서 오고 본진 쪽에서도 히드라가 네.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캐논 빨리 늘려야 돼요. 자, 캐논은 근데 문제는 캐논으로만 이게 네. 수비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중간에 네. 네. 오버로드를 이미 공원을 했고 네. 네. 커세어가 네. 그 상대방 본진 쪽으로 가고 네. 오버로드를 잡아줌으로 해갖고 그 인구스 트러블을 만들려고 네. 출동을 했다가 돌아올 수밖에 없어서 정말 위기예요. 뚫리나요? 네, 신동원 선수 공격 타이밍 너무 잘 잡았기 때문에 커세어가 오버로드를 잡아주지 못했어요. 그렇죠. 네, 확실히 오버로드도 다수가 오므로 인해서 바텀블러도 거의 뭐 지금 힘을 못 쓰고 잡혔고 자, 뒤쪽에 캐논이 3개가 완성이 되긴 했습니다만 입구가 뚫리면 네. 캐논 깨지는 거는 순식간이거든요. 아, 캐논 추가 캐논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어요. 위치의 문제가 아니라 캐논 건설 타이밍이 너무 늦었습니다. 뚫렸습니다. 네, 자, 템플러 네,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지질 수 있는 타이밍도 안 되고요. 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의도는 맞았거든요, 김선혜 선수가. 네, 바로 뚫렸더니 전진에 있으면서 지질! 아, 김승현 이번 시즌 첫 출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감독이 믿고 내보냈고 여기에서 신동원을 끊어라 라는 특명을 내렸습니다만 9분 31초 오늘 신동원의 날로 만들어주는데요. 네. 아, 그러니까 그 발업질럿들 곧 있으면 이제 공업도 될 곧질럿들이 나가고 전진해서 기웃기웃하면서 멀티 쪽 해처리 또는 안마당 해처리 둘 중에 하나 때려줄 테야. 네, 이렇게 그러면서 히드라 이제 확인됐으니까 템플러 빨고 올라왔고 템플러 확보되고 사이닉도 확보되고 그렇게 해서 네, 이 질럿들이 기웃기웃하면서 히드라 저그에게 약간 수비적인 공세를 방해를 하면서 템플러 확보되고 그런 데를 잡는다 이거예요. 네. 근데 신동훈 선수가 조금도 시간을 늦추지 않고 바로 때린 거죠. 그럼요. 확실히 신동훈 선수가 감이 살아있는 느낌이 듭니다. 네, 칼을 빼들었으면 정확하게 살짝살짝 두드릴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한 방 내려친다. 신동원의 작전이 먹힌 거예요. 그렇죠. 확실히 신동원 선수가 김선 선수의 상황 자체를 다 파악을 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눈으로 보고 있지 않아도 오늘도 이 타이밍에 거세어가 이만큼 숫자가 쌓이고 이 정도의 질럿이 확보가 됐다면 당연히 템플 아카이브가 됩니다. 그걸 알다 보니까 과감하게 들어갈 수 있었던 거고 네, 확실히 조그만의 어쨌든 제한적인 정보로 인해서 오늘도 소극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자신감 넘치는 신동원 선수 역시 오늘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올킬도 가능하겠는데요. 자, 과연 하이트 신동원 선수가 오늘
올킬의 대기록을 만들어낼 것인지. 웅진 큰일 났습니다. 2부를 어떻게 끌지, 어떤 선수가 나올지 잠시 후 네 번째 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